씨도 좀 배고프시지 않으셨어요? 뭐 늘 배고파요. 저는 늘 배고파서. 지금도 좀. 그 냉면 하나 치고 왔어요. 냉면 하나 치고 왔어요. 우리 오다수 씨는 박찬욱 감독님의 아가씨 영화에 출연을 하고 싶으셨다고 들었어요. 아무리 작은 역도 괜찮으니까 깨요 그러니까 참아 참으시라고 우리 감독님께서. 만약에요 아가씨 출연을 하셨다면 휴대꽃? 미니 씨 맡은 역할을 하면 오다수 씨 정말 치명적이네요. 이뻐요. 그랬으면 상 받았죠. 폐막식까지 있었죠 우리 다. 형이 휴대꽃 했으면은 기립박수 막 12분 13분 15? 기립박수 뿐이겠어요? 사물로 일하겠죠 여기서. 요정 같아요. 하늘에서 한국 영화계를 위해서 내려준 요정 혹은 천사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 이후로 우리 오다수 씨 뭐 천만 요정, 뭐 영화계의 맞아요. 요정이다 이런 별명이 생겼거든요. 네. 우리 오다수 씨도 한번 별명 같은 걸 좀 지어주신다면 일본. 일본. 감사 촬영할 때 틈틈이 계속해서 중국에서도 캔버스 붙여놓고 이렇게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더라고요. 역시 일본 박수입니다. 연기에 그림에 감동까지 몸이 어떻게라도 부족하겠죠? 생각은 없으신지. 저 말씀도 드렸었어요. 아 그래요? 다음 작품. 혹시 어떤 역할을 좀 부탁해드리고 싶으세요? 저는 형이 외국어 연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. 전 다음에 전 다음에 그 이징 전 비하올라. 외국어는 좀 힘드는 거죠. 근데 키로 5kg 빠져서 외운다고. 진짜 너무 어렵죠. 진짜 노게런티로 괜찮으세요? 괜찮습니다. 필요 없어요. 아 진짜요? 잘 챙겨 드려야죠. 동배 세배로. 역시 흐뭇해 하시네요. 그럼요.